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에게 질문하시는 얘기들이 좀 많네요. 일단 이제 큰거 하나. 일단 연말까지 좀더 계속 기대를 해도 될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12월 15일 날 관련된 내용들이 좀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 그 흐름 자체가 여전히 뭐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지금 현재 뭐 계속 나왔던 내용들 되풀이해 보면, 만약 관세 협상에서 서명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백악관 관계자들이 얘기를 계속 했었던 얘기를 하고 거고, 있고 그다음에 있어요. 트럼프 네.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 G20 정상회담 때부터 그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9월 달에 관세 부과하고 나서도 관련된 코멘트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었는데, 엊그저께 이제 웰브러스 상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소비 기업들이 다 모아놔 가지고 아, 재고 많이 재고를 쌓아놨기 쌓아놨다고? 때문에 네. 뭐 연기해도 부과해도 괜찮다라고 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중국도 그러면 그대로라면 중국도 이미 팔 만큼 다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네, 여전히, 여전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만한 이슈들, FOMC하고 22 통화정책회의. FOMC야 그 파월 연준의장이 여전히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되게 나쁘게 나오고 네. 있는데, 일단 ISM 제조업 지수하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어저께는 또 ADP 민간고용 보고서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ADP 민간고용 보고서만큼 안큰 좋은 폭에 안 모습이죠. 좋아 버리면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마저 나쁘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FOMC 결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금리 동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결하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22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여기서 라가르드 총재가 처음으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관련돼서 뭐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그 지속적인 흐름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제 원래 전망은 1월 그월 초에 경제 지표들이 연말이니까 잘 나올 네, 거라고 전망을 괜찮을 하고 거라고 있었거든요. 생각을 컨센서스 했었는데, 자체도 좋았으니까. 네. 잘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15일 날 관세 발효를 앞두고 일단 대면 협상에 관련된 일정들이 논의가 되면 네. 시장은 그 기대감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제 지표 나쁘게 나오고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이상하게 꼬였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돼 있죠. 많이 그래서 답답하죠. 지금 네. 적감 매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선물옵션 만기일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이십이나 뭐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은 좀 보일 것으로는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이슈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결국은 항상 보면 기승전 중앙은행인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얘기 저 얘기 나오다 결국은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연준이 얘기를 해서 상황이 나빠졌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서는요. 적어도 흐름을 유지하는 정도 이상은 계속 나타내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에 있을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준 그 사이에 있게 되는 우리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할 사항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